또 받아자. 자, 경시가 과학 질문 몇 번이냐? 7단원 172요. 7단원 172. 자, 7단원 172번 갑니다. 7단원 172는 사정이랑 경식이가 물어봤다. 자, 갑니다. 7단원 172번. 자, 얘가 이제 누가 혼동분점이야? 예? 혼동분점? 어, 됐고.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럼 얘랑 얘 널리 구하는 건? 할게. 자, 얘 널리 구할게. 정사각형 나오면 뭐 하게 되지? 뭐 하게 돼? 정사각형 나오면? 벌써 까먹었나? 안 된다. 어? 각?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 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설마 각의 크기가 90도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변의 길이라니까?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려면은 여기까지 기본 아니야? 괜찮아? 텅에 넣어보자는 거. 맞지? 어, 정사각형 나오면은 각의 크기가 같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봐봐, 여기까지 했어? 그럼 봐봐. 어? 야, 직각삼각형 보여, 이거? 변 있고, 각 있네? 그럼 여기 게임 끝이네. 이거 알지? 동의하지? 어, 어? 이거 안다 그랬지? 봐봐, 이거 보여, 이거? 어, 뭐야? 직각삼각형 이거? 각 있고, 변 있네? 이거 알겠네? 맞지? 어? 이거 직각삼각형 마지막 거 보여, 이거? 이거? 변 있고, 각 있네? 그럼 이거 알겠네. 맞지? 게임 끝? 그렇다면 이제 다 구해가지고 쑤셔 넣으면 끝난다는 거지. 대장님? 선생님 A가 하나 있는데요? A가 하나 있는데요? 두 개 나눴잖아. 맞지? 두 개 넓이 나눴지? 아, 나누는 것 자체는 미지수 한계를 커버 쳐준다고 그랬지? 어, 그래서 아마 A가 약간 될 거야. 계산해봐. 어, 그래서 정사각형이 나오면 각의 크기 같다, 변의 길이 같다. 이 말 거. 경시가 다음 몇 번? 174. 어, 174번 거입니다. 이거 셋하고, 어, 이거 널리 구하는 거구나. 널리 구하자면 그죠? 좋댔어. 맞지, 이거? 나 1인명이니까 이거 체크했냐? 네. 얘 이거 체크했냐? 네. 그럼 얘가 수직 이등분선인 것도 인정하냐? 여기 각도 크기, 여기 각도 크기 같은 거 인정하냐? 네. 그럼 끝난 거 같은데, 내 생각에. 여기 각도 구했냐, 경지가? 여기요? 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어. 네, 2로 나누세요. 오, 잘했다. 어. 아,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어. 얘, 여기가, 그러니까 얘 2등분이잖아, 또, 맞지? 막. 네.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아니야, 여기 그냥? 네. 그러면 이거 길이 알고, 이거 각도 아니까, 이것도 끝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아, 이거 구할 필요도 없구나. 이거 길이 알고, 이거 길이 알고, 이거 각도 아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트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맞네요. 아, 그치? 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그럼 경시가 끝났냐, 너? 네. 어, 오케이. 다음. 지금 몇 번? 7단원에 71번. 어, 7단 71번? 7단 71번? 자, 이거 뭐가 지금 있냐? 이거 맞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아니야? 7단원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닌가? 7단원인디? 아, 171번. 뒤지게 맞을래? 어. 어. 야, 사살한다. 어, 171번. 어, 271번. 이거 맞냐? 네. 자, 이거 뭐가? 해볼게. 네. 자, 일단.
문제 좀 읽어보고 QA가 됐으니까 자, 얘랑 얘 널리고 하는 거네. 이거 직각이가 표시했지 여기까지? 왜 직각을 끼지? 문제 써있는데? P에서 O, AB에 접하는 직선. 아, 방금 됐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살하산. 아, 시간이 다 이것 때문에 못했어. 문제 좀 읽어! 다 177번, 다. 괜찮을 것 같아. 8단 84번. 저 라인데요. 이거 아니야? 네. 그럼 끝난 거야, 그죠? 네. 아, 오케이. 윤진아. 몇 번? 6단 45번? 7단 4번. 7단 4번, 오케이. 7단 4번. 자, 7단 4번 가자. 큰일 났다, 진짜. 풀려 있다. 내가 그제만 쓰고 갈수록 할게. 자, 10% 10도 더하기 10% 5도.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할게? 자, 이거 어떻게 산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각 사이의 관계 살피기로 했나? 맞지? 했더니만 얘가 얘랑 얘 두 배지, 맞지? 두 배. 괜찮아? 그럼 배가 꽁치 아닐까? 아마. 아, 내 생각 배가 꽁치 같은데? 보면은 다시 우리가 이제 탄젠트 2세타가 뭐냐면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세타에 2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자, 너를 탄젠트 10도분의 1 더하기 탄젠트 5도로 써주고 이거 할까? 세타에다가 5도 넣어서 한번 써볼까? 괜찮아? 두 배의 차이 나는 거니까 배가 꽁식이 아닐까? 해가지고 배가 꽁식 써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면은 이렇게 돼. 2탄젠트 5도 지금 없으니까 2탄젠트 5도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5도 플러스 탄젠트 5도. 알겠어. 분수에 더 샘플 쓰면 통분인가? 통분. 통분해봐. 통분하면 내가 이제 플러스 2 탄젠트 제곱 5도가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쳐내가지고 2 탄젠트 제곱 제곱 5도분의 여기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5도가 괜찮아? 그럼 다음 번 탄젠트를 바꾸는 거는 가장 간단한 게 이제 C분의 S로 바꾸는 거니까 나는 2 곱하기 C 제곱분의 S 제곱 1 플러스 C 제곱분의 S 제곱이라고 쓰면은 다 이제 코사인 제곱을 곱해서 그러면은 2S 제곱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S 제곱 그래서 2S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거 되겠어? 응. 끝났지 이제? 얘 코시컨트니까 코시컨트 제곱이니까 봐 2분의 1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겠어? 다음 몇 번? 19번 19번 자, 19번. 자, 이거 맞나? 오케이. 자, 뭐가 좋냐? 탄젠트 세타. 일단,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 뭐, 더샘정이 쓰면 되지 않을까? 써도 돼? 생각해봐. 그러면 1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3분의 1 대략 맞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넣으면 되지 않나? 그러면 1마이너스 코사인분의 마이너스 사인이 3분의 1 되는 거니까 뭐 정리하면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안 나온다고? 나온걸? 잠깐 이거 안 쓴 거 아니야? 이거 안 쓴 거 아니야? 설마 이것만 가지고 저거 시퀀트 구하려는 건 아니겠지? 미지수 두 개니까 얘 있어야 연립방정식을 해야만 코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맞지? 너무 욕심이 큰 것 같은데요. 맞지? 미지수 두 개, 시퀀트 개. 되겠지 그러면? 또 다음.
여기 잡아. 여기 잡아. 17단 아닌가? 어. 여기 잡아. 자, 여기 잡아. 자, 이거 뭐가 중이지? 네, 했었는데. 어, 했었는데. 어, 사자네? 어, 오케이. 해줄게. 자, 이거 뭐라 그랬냐면, 일단, PEC. PEC. 어, 여기가 세탁한 건 착했지. 그럼 여기도 세탁. 여기는 2세탁. 괜찮아? 아. 자,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치? 응? 하면은, 이거 알고 이거 알 것 같은데? 맞지? 어, 그러면은, 됐지? 밑변 곱하기도 하면 되겠지? 괜찮아? 나 빨리 차 타는 사람 빨리 가, 이제. 어, 차는 오늘 가라. 어? 아, 차 타네? 어, 진짜. 그럼, 아, 진짜네? 어, PCB도 이거 알고 여기가 2분의 8만 썼다. 같이 계속 같이. 그러면 이거 길이 알고 이거 각도 아니까 이거 거의 썼다. 같이. 어, 그럼 이거 곱하기 2분의 1하면 끝나니까. 그치? 얘들아, 어, 이거 또 못 받은 거. 이거 다 끝났나? 누가 나왔다? 정훈이. 어, 어. 정훈이나. 서영이. 정훈이 도청하기로 했고, 서영이 도청하기로 했고, 윤진이 끝났고. 어, 윤진이 정이 나뉘 도청하기로 했고. 어, 오케이. 자. 숙제 해봐. 내일까지 학교하는 사람들 다 해봐야 돼. 정훈이 다 해봐.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다 해야지. 너무 많아. 뭘 많아. 뭐, 누가 안 그런 거 아니야. 주말에 너 갔지? 아유, 아유, 괜찮아. 네. 아, 됐어, 잘 가. 아, 잘 가시나. 어. 어, 당연하지. 어, 줄게. 그냥, 책으로 줘. 네. 그럼 그 인쇄해야 돼. 네. 아, 시간 걸릴 거 없어? 네. 어, 약속 좀 기다려. 네. 어, 잘 가라, 그죠? 그니까. 아, 가게. 내일까지 아니, 12시까지 했는데. 어, 가자마자 밥도 못 차려고 열심히 해. 아니, 겁나 빠져가지고, 진짜. 어, 자, 그래서 진짜 잘 가라. 그물 안 듣지 말고. 아, 예. 어, 좀 잘 가. 안녕. 어?